치실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을 사랑하는 모든 클래식 러버 여러분, 반갑습니다. 클래식 카페가 벌써 이제 15회가 네,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제 옆에는 클래식 카페 진행을 항상 같이 도와주셨던 이상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올리스트 이상민입니다. 저희 오른쪽에는 몇회 수세 출연하신 네, 우리 애국, 다작이죠? 네, 애국 소프라노이신 김정민 소프라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클래식 카페 시간에서도 굉장히 저희가 뜻깊은 네. 일을 하시는 앙상블을 모셔서 연주를 들었는데, 오늘도 굉장히 이제 뜻깊은 일을 행하시는 우리 아늠 앙상블 팀을 모셨습니다. 특히나 이 김정민 선생님께서 이제 아늠 앙상블을 리드를 하시는데, 간략하게나마 저희 아늠 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획을 하면서 12월 달이 어떻게 보면 되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렇게 15회를 달려오면서 그 마지막 월에 뭐 어떤 연주를 하면 좋을까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저번 앙상블도 그렇고 이번에 아늠이라는 앙상블 제가 꽤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단체고, 사실 저희 바이올리스트 경민정 선생님도 여기 네네. 소속돼 있는 네네. 바이올리스트고, 이 단체가 매년 항상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해서 후원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아, 네네. 자기 연주자들이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모든 것들이 마음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하는데, 매년 이렇게 콘서트 할 때마다 호황이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요. 관심 있어지고 지금도 보면은 시청자 어마어마하게. 수가 30분. 네, 근데 올해 이게 그 코로나가 이렇게 없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연주회를 못할 뻔했는데, 제가 이렇게 김연 선생님이 저희 다회 출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죠. 연주가 가능할까? 근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만들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아, 저 참.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또 말씀을 편하게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연말까지 마스크를 낀 채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참 심정이 착잡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는데, 그 전에 또 코로나에 대한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그나마 조금 연말 분위기를 내고자 네, 여러 그렇죠. 클래식 곡들을 포함한 캐롤 곡들까지 오늘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저희가 앞에 보면은 굉장히 이쁜 털장화가 놓여 있는데, 이 털장화 어떤 털장화죠? 네, 이 털장화는 오늘 저희가 이 공연을 하게 된 목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이제 털장화인데요. 저희 아늠은 아늠이란 이름 자체는 음악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다라고 해서 아늠이란 곡 이렇게 이름이 짓게 되었고요. 2016년에 창단돼서 올해 공연 횟수로는 5년이 되었죠. 5년이 되었는데, 매년 이렇게 정기 연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사회 소외된 곳이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말 이런 좋은 기회로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털 장화가 오늘 또 저희 아는 쪽에 15,000원 후원을 해주시면은 이 털장화를 이제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늘 또 후원 이벤트를 통해서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15,000원 후원 아는 쪽에 꼭 부탁드리고, 유튜브 댓글에 후원했습니다라고 댓글창에 써주시면은 저희가 세분 선정해서 클래식 카페 끝나기 전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랑 이제 이상민 선생님은 이제 쇼 시작하기 직전에 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솔선수범을 하여서 너무 귀한 일이니까요. 네, 이제 후원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같은 동포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 우리 김정민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희 그럼 이제 첫 곡,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이상민 선생님께서도 보시면서 되게 흔치 않은 작곡가의 곡을 가져왔다라고 평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곡이죠? 네, 쿨라우라는 작곡가의 쿨라우. 아, 네. 블루 이제 트리오, 그랜드 트리오인데요. 쿨라우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덴마크로 귀화를 해서 덴마크의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명이고요. 덴마크, 네네. 네, 근데
이따가 나올 그 작곡가의 얼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10살쯤에 사고로 네네. 오른쪽 눈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침대에 침상에 누워 있게 됐는데 네네. 마침 옆에 이제 피아노가 있었고 그러다 오랜 시간 누워 있다 보니까 피아노에 이제 흥미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플루트를 공부를 하고 있었다가 피아노를 흥미를 갖게 되면서 작곡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후에는 이제 덴마크의 왕실 수석 플루티스트? 플루티스트가 되면서 또이 플루트계의 베토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오. 다양하고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덴마크의 지금 로얄 콘서트는 아직도 되게 레벨이 아주 높은 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죠. 그렇군요. 클래식계에선 정말. 네. 네, 그래서 오늘 들려드릴 곡도 플룻 이중주인데 오늘은 이제 첼로와 플룻이 같이 들려드리게 될 텐데 올해 요즘에는 이제 첼로나 오보에로 이렇게 편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은 마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안 그래도 저 첼로와 플룻의 조합이 참 저에게는 신선한데 네.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첫 곡, 플라우의 소나타 한곡 듣고 저희 또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서로 로맨틱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약간 다투기도 하다가 다시 네. 사람을 속삭이는 네. 그런 네, 스토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곡인 것 아주 같아요. 아주 달콤한 그렇죠? 연애와도 네. 같은 네. 아,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저희 2020년 마지막 클래식 카페 15회가 됐는데요. 벌써 지금 실시간 채팅이 벌써 70분 참여하고 네. 계십니다.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 아는 팀이 이렇게 인기가 많으신 팀이신 거예요. 네. 김정민 소프라노의 선행을 응원해 네, 주시는 네. 분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데서 추운 겨울이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또 이 단체가 1년 네.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팀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후원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은 이 작고 예쁜 작고 소중한 네. 털신발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또 후원 이벤트를 마지막에 당첨자분들을 발표할 예정이니 꼭 끝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곡 브람스의 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브람스 사중주 중에 60번, 작품번호 60번에 있는 곡인데요. 이 브람스는 다들 알다시피 너무나 유명하죠. 네, 네.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인데요. 이 곡은 사실 사중주 중에는 가장 첫 번째로 작곡이 되었는데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작품번호 60번으로 다시 이제 세상에 나온 곡이라고 합니다. 사실 브람스와 슈만 그리고 슈만의 아내 클라라의 이야기는 클래식 쪽에서 매우 네. 유명한 너무나 네. 유명한 러브 스토리죠. 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 드려도 궁금하신 분들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말을 저희가 짧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계속. 네. 그만큼 저희가 양질의 연주를 네. 준비해서 아, 그렇죠. 토크는 필요 충분으로만 하고 강의 안 할게. 네. 네. 그런데 이 그 스토리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슈만이 아파서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슈만이 브람스에게 부탁을 하거든요. 클라라와 자신 아이들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네. 이 곡이 나올 시기가 바로 그 슈만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고 클라라가 그 슈만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클라라를 바라보는 브람스 그렇군요. 예, 그 마음을 빗대서 사실 표현한 곡인데 그 괴테의 소설 중에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거죠. 네. 거기에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바로 나의 마음과 같다라고 하면 일단은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보니 이 음악에서 어떤 그때 브람스가 느꼈던 감정을 아마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픈 사랑을 다시 한번 음악으로 들을 수 있겠네요. 아, 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베르테르가 나의 심정이다. 저희 브람스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저희 아는 앙상블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고요. 브람스의 사중주 60번의 1악장 네. 박수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노도와 같은 감정이 몰아치는 사랑하는 사람을의 고통을 지켜보는 사랑하는 이의 절절한 심정이 담긴 정말 베르테르가 느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하는 심정이 들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 이제 앞쪽은 클래식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클래식의 희노애락에 약간 맞춰져가지고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곡은 네. 약간 이제 러블리하고 두 번째 저희 곡은 또 노도와 같은 이런 네. 화가 나는데 이제 세 번째 곡은 또 피아솔라의 곡인데 탱고라고 하면 거의 이제 사랑의 곡과 또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클래식 카페에서 피아솔라를 많이 연주를 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김정민 선생님께서 피아졸라에 관해서 좀더 디테일한 설명을 해주시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피아졸라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작곡가인데요. 네네.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면서 아버지가 어릴 때 반도네온을 선물했다고 아, 해요. 반도네온 네, 이렇게 생긴 그 그렇죠. 네. 반도네온 연주자가 되게 원하는 마음으로 작곡을 했는데 아. 어릴 때는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아하. 거친 그 미국의 뒷골목에서 성장을 하다가 아. 조금 커서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작곡 공부를 네네. 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 자신의 고향인 이제 아르헨티나로 가서 이 아하. 탱고에 재즈와 어떤 클래식을 접목시켜서 이전에는 탱고가 뭔가 춤만을 위한 어떤 그 정도의 음악이었다면 네. 피아졸라를 기준으로 해서 피아졸라 후에는 감상할 수 있는 음악으로 발전을 하게 아, 되었죠. 단순한 소모하는 음악에서 이제 예술성이 곁들여져서, 그렇죠. 아하. 네네. 저는 이 아까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피아졸라 오늘 이제 들려드릴 이제 이 탱고. 네. 탱고는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 네네. 세계 1차 대전 때 많은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다고 해요. 아, 그중 네네. 이제 극빈곤층 아. 이탈리안인들이 작은 항구 도시인 보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조국에 대한 그리움, 사랑, 조국에 대한 그런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고독함, 외로움 이런 것들이 어떤 이탈리안 전통 음악에서부터 좀 발전이 돼서 그곳에 탱고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전에는 어떤 연인들의 사랑이었다면 이 탱고에서는 물론 연인의 사랑도 있지만
그런 어떤 조국을 나라에 대한 예, 마음도 위한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각 나라마다 네네 대표되는 그런 민속 음악들이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서 뭐 스페인 플라멩고라든가 아니면 왈츠 비엔나라든가 그런 걸 사람들이 들었을 때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뭐 되게 먼 곳에서 들려왔을 때 그런 이렇게 그리움 조국에 대한 네, 사랑이 조국에 대한 느껴지는 사랑이라든가 깊은 그런 리듬 안에 그런 피아졸라의 그리움이라든가 음악에 대한 그런 갈망이 느껴지는 곡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제 김정민 선생님께서 국력 저 추위에 떠는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네, 저는 맞습니다. 느껴지는데요. 후원 이벤트 참여 많은 참여. 지금 너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클래식 카페 네. 아이패 홀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래식 카페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이게 아이패 홀은 정말 3cm를 아티스트와의 추구했던 거리, 예. 그런 공연 장소인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렇게 랜선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아늠의 그런 힘든 분들을 위한 소원과 우리도 저희 같은 이 홀도 그 많은 음악가들이 설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홀이 아닌가. 또 정말 그런 음악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끝없는 후원과 구독과 좋아요 아티스트를 관심을 향한 사랑을 가져주시면 보여주시면 네, 그러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후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 피아졸라의 곡 박수로 청해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 그렇습니다. 아주. 와, 저도 막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것 같아요. 겨울밤을 그냥 활활 타오르게 하는 와, 정말 파워풀하고 에너제틱한 피아졸라의 탱고 두 곡 들었는데요. 네. 정말 사랑이 넘치다 못해 어디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또 이 넘치는 사랑이 있으신 분이 저 오른쪽에 계신데 이 신발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신발이 북한의 라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라진, 네네. 네, 라진 선봉을 지금 합쳐서 라선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라진이라는 지역의 공장, 신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저희가 후원금을 보내면 그 공장에서 이 신발을 제작을 해서 바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앙상블 아님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저희 앙상블 아님을 검색하셔서 뭐 팔로우를 하거나 아니면 구독을 하시면 저희들 전달 사항을 계속 저희도 받는 대로 올리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또 정보를 받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2018년도인가 라선 국제 상품 전시회가 북한에서 열렸었어요. 그때 이 꼬마 신발이 최우수상을 그런 좋은 퀄리티는 보장이 되어 있다. 그렇죠. 이름이 꼬마 신발인가요? 아니 꼬마 신발은 저희들이 이제 적어 놓으신 건가요? 그게 적게 그러시구나. 안에 이렇게 또 기모가 덧대져 있어서 따뜻할 것 같네요. 저도 뭐 된다면은 한 켤레 사서 아예 신겨쓰고 싶은 그런 아주 좋은 퀄리티입니다. 저기 계좌 지금 채팅창에 있는 계좌로 15,000원 후원해 주시고 후원했습니다라고 적어주시면 저희가 끝날 때 소정의 선물을 드릴 세 분을 추첨을 해드리오니 세 분 정도를 제가 추첨을 하려고 했는데 더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이 좋은 뜻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가슴이 너무 훈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저희들이 이벤트를 이렇게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클래식 섹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좀 크리스마스 기분을 내고자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연말 모임도 힘든 지금 시국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자 이제 캐롤 곡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캐롤 곡들이죠? 이번에 준비해드린 곡은 포엔즈 두 명이 한 피아노에서 두 명이 연주하는 곡인데요. 저희 곡이 크리스마스 여행이에요. 그래서 원투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잘 아는 이제 캐롤을
편곡을 해가지고 다양한 캐롤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신나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뭔가 이제 즐거운 그런 마음들을 상상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해 저도 이렇게,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콘서트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오는데 네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같이 저는 드레스덴 여기 많은 분들이 드레스덴 패밀리거든요. 드레스덴 공부 마쳐 했을 때 25일은 밖에 나무에서 아무것도 안 열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 크리스마스라는 날의 의미가 그 사실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 지금 그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탄생을 축하하는 거고 가족들이 모여서 약간 설날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명절이죠. 명절이죠. 네. 그래서 네네. 정말 멀리 있는 사는 사람들도 집에 와서 가족들과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근데 저희 지금 격리라는 그 말로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지금 있지만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뜻하지 않게 아니면 뜻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네네.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면 그런 이렇게 강제적인 상황에서도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행이 어려운 지금 대리 랜선 여행 음악 귀로 듣는 음악 여행 크리스마스 포엔즈 캐롤 박수로 청해 듣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어딘가 눈 쌓인 어디 썸네일을 타면서 반짝반짝반짝하네요. 정말 귀로도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우리 아늠 앙상블 팀이었는데요. 오늘 정말 너무나도 좋은 퀄리티의 연주를 보여주셔서 제가 저희 김정민 선생님께 오늘 연주자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쯤에 저희 앙상블 아늠의 멤버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카메라를 연주자 쪽으로 좀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갖고 너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 저 아름다운 저는 얼굴을 다 아는데요. 거의 뭐 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멤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정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연습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네네. 연습실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됐고 쉽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네, 이렇게 함께 연습을 해주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 네. 네네. 그래 보입니다. 티가 나죠? 네, 티가 납니다. 네, 근데 함께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많이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을 또 대표로 전해드립니다. 아, 네네. 목소리도 다 듣고 싶고 이렇게 말씀도 나눠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내년에 한번 또 이렇게 마스크가 없는 세상이 되면 네네 출연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참 또 마스크 벗고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를 하면서 저희 다음 곡은 또 너무나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 곡입니다. 하지만 이 캐롤 곡이 유명한데 이 캐롤에 대한 백그라운드 스토리나 정보는 그렇게 막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곡이잖아요. 이 곡은 오스트리아에 계셨던 신부님께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오르간이 고장이 난 거예요. 다음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아이고. 근데 크리스마스로 오르간으로 크리스마스 때 모든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이걸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을 하던 중에 창밖을 내다봤는데 그 밤에 그 풍경이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시를 쓰셨대요. 쓰고 다음날 오르가니스트한테 가져가서 이걸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 오르가니스트 그루버라는 분이 노래를 만들었고 오르간이 고장이 났으니 기타로 그날 크리스마스 때 노래를 공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캐롤을 준비하다 보면 의미 있는 캐롤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2005년에 나왔던 조이의 노엘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조이 오브 노엘. 아, 들어본 것 같은데 제가. 예. 네, 크리스마스의 기쁨 뭐 이런 건데 이게 세계 1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영국군, 독일군, 그리고 프랑스군이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접전을 이루고 최전선이었네요. 그랬는데 마침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거예요. 네. 근데 크리스마스는 아까 이상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명절같이 가족과 함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고향이 너무 그리운 거죠. 전쟁도 지쳤고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런 그리움과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영국군, 어떤 한 영국군이 백파이프를 가지고 이런 캐롤 찬양 같은 걸 이제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 멀리 반대편에 있던 어떤 한 독일군이 그거에 화답하듯이 노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정말 기적처럼 이 세 군인들이 나라가 휴전을 잠시 그 부분만 잠시 휴전을 하고 평화를 즐겼는데 굉장히 기적과 같은 일이었죠. 그쵸. 물론 그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그렇게 이끌었던 그 군인이 뭐 경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때만큼은 정말 모두의 마음이 그런 평화를 원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세 국가가 다 크리스찬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아이러니하네요, 되게.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오늘 들려드리는 이 곡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네. 네, 이 시대에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정말 삶 속에서 각박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조금 바꾸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눈이 오면 더 좋겠지만 눈이 안 오더라도 한 여유라는 시간을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정신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이 연주 이후에 당첨자, 후원해 주신 분들 당첨 발표가 있겠고요. 저희 이런 백그라운드 스토리가 넘치는 우리 만인 전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크리스마스 정신이 담긴 캐롤곡 듣고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 브라보. 정말 역시 캐롤은 징글벨 아닐까? 아니 저 먼 서부 켄터키 네. 한번 갔다 오지 않았나요? 종소리 울려라 들리는데요, 저기. 아, 자동으로 재생이 되는 듯한. 네, 네, 맞습니다. 박수와 함께. 네. 저희 또 촬영과 공간을 이렇게 내어 주신 아이패콜의 박찬주 대표님께서 카메라를 이렇게 조정하시느라 당첨자분들 또 이렇게 셀렉 하시느라 바쁜데 제가 일단은 당첨자분 다섯 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써 주신 권혁찬님, 도대용님, 네. 에디님, 진희리님, 창국안님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와. 저희가 또 채팅창으로 이제 아이패콜의 박찬주 대표님 번호를 올릴 텐데요. 이 다섯 분은 이쪽으로 통해서 네. 후원에 참여하여 당첨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주시면은 네.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스타벅스 쿠폰 하는 걸로. 아, 네.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야, 스타벅스로 그렇군요.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서프라이즈인데 네. 아, 그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네네.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네, 네, 네. 말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못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아까 잠시 네. 중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네. 아, 네네네. 네, 확인해봤는데 정말 너무 너무 놀랬던 게 너무 감사했던 게 총 정확히 제가 이제 계산하진 못했는데 대략 총 230만 원? 와. 네. 네. 네, 후원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정말. 와. 저는... 짧은 시간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지금 이 뜻깊은 후원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저희가 생각 같아서는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네. 작은 네. 소정의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참 아, 그래도 이 따뜻한 마음이 북녘 어린 동포들에게도 전해졌으면 네, 하는 네. 바람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오늘 뜻깊은 연주를 함께 해주신 저희 아늠 앙상블 팀을 위해서 네. 김정민 소프라노가 소프라노께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를 네. 하셨다고 네. 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저희 멤버들이 몰라요. 모르는 건데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선물 같은 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해주고 싶었고 또 여기 계신 저희들이 도와주신 함께해 주신 박찬주 대표님 그리고 이상훈 선생님, 손정표 PD님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께 제가 또 노래로 작은 선물 해드리고 싶고 또 크리스마스라는 게 정말 저희들이 네네. 즐기는기만 하는 그런 휴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고 진정한 의미를 노래하고 싶어서 제가 멤버들 몰래 준비했습니다. 아, 역시 서프라이즈는 항상 기쁜 선물이죠. 아. 저희가 처음에 애국 소프라노로 모셨는데 이제 네네. 따뜻한 마음에 박의 소프라노로 아, 올라가신 우리 마더 네 죄송합니다.
저희 또 1년 동안 클래식 카페 사랑해주신 저희 네. 아이팩홀도 사랑해주시고 클래식 카페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벌써 오늘 기쁜 오늘 소식이 예 있죠? 오늘 또 오늘을 기점으로 아이팩홀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희들이 네. 힘좀 써주셨네요. 와, 약 9개월 만에 이뤄낸 네. 쾌거입니다. 저희가 48명부터 아, 시작했는데요. 그렇죠. 참,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끝은 창대하리라를 저희 아이패콜과 우리 네. 아늠이 실천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오늘 마지막 곡, 고요한 밤, 거룩한 아, 밤이죠? 거룩한 아, 밤. 거룩한 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자동으로 네. 거룩한 밤, 우리 김정민 소프라노의 네. 아리따운 목소리 전해드리면서 오늘 클래식 카페 마지막. 오늘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1년도 더 열심히 하고 클래식 발전과 연주자들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팩 클래식 카페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신 사랑만큼 저희가 네. 더 더욱더 좋은 연주와 좋은 시설과 네. 장비로 좋은 영상 계속 제작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네, 저희도 맞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준비 인사드려야죠. 아,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곡 마지막 앙코르 곡 청해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회 선정표. 이상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